뭔가 억지로 여기 뜯어놨어. 보이죠? 여기가 원래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억지로 뜯어놨어. 보이나요? 여기도 자물쇠가 있는데 불구하고 누군가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뜯어져 있는 집. 힘의 분축전기입니다. 와, 씨, 어제랑 다르다. 그쵸? 어제랑 다르죠, 확실히. 집에다 이렇게 죽은 대나무를 이렇게 다 엮어서 해놨지? 일단 여긴 터져 없습니다. 터져 없다는 것은 지켜줄 신이 없다는 거야. 보통 이런 오래된 집이나 마을에는 이렇게 자리를 틀고 계시는 터주분들이 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만약 귀신이 들어오면 보통 터주들이 앞에서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에 계시는 선왕신, 당산신 그분이 막아주기도 하는데 여기는 선악나무도 없을 뿐더러 이 집에 터주신도 없어요. 여기 흙을 하나 넣고 검정색 이걸로 덮어놨네. 왜 그랬을까? 대단한 게 있는 건가? 나무는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되게 신기하다. 자, 이 집은 특이한 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놓치는 부분이 없나 상세하게 보고 가야 되거든. 영과부의 부적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쓰지, 없으면 별로 쓸 필요가 없거든. 맞잖아. 필요 없는 게 굳이 왜 써. 대부분 보면은 금전, 건강 이런 거에 많이 쓰지, 영과부, 귀신부, 퇴치부 뭐 이런 거는 대부분 잘 안 하거든. 그것도 방에다가, 보통 현관에다가 많이 하지. 아, 느낌 겁나 이상하네, 진짜.
여긴 다 물건들이 큼직큼직한 거 하다. 누구요? 뭐야? 아, 왜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나? 귀신한테 시달렸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살아야겠으니까 그래서 주변한테 물어봤겠지. 물어봤는데 안 통했겠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시달리다 그냥 죽었겠지. 이렇게 나와 지금. 겁나 이상하다. 아니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 창문으로 돌아댕기는 건가? 이거 이건가? 에? 집인데? 방인데? 어? 뭐가 빠져나가? 누구 있냐? 누구 있어? 예전에, 오래전에 새빵 같은 개념으로 불렸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방이 작고 새빵 구조. 씨, 뭐야 바람이 뭐야. 지금 이건 문 닫혀있는 거 맞죠? 그죠? 이상하게 별게 없네요? 자, 여기 누군가 정말로 여러분 부품도 보다시피 강제로 봐봐. 그죠? 누군가의 집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문을 강제로 열었다. 본인 집이면 강제로 열 필요성이 있을까? 아직까지 전기도 살아있는데.
귀신이 얼마나 악한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요, 사람이죠? 저 들어갑니다. 이 신발 봐봐. 밑바탕 봐봐. 방금 신은 거네. 물기가 그대로 있는데. 물기가. 집에 명패를 왜 뗐을까? 보통 집에 명패는 안 떼는데 잘. 그죠? 이 사람 엄청 시달렸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 제 추측으로만 할게요. 자기 멋대로 비방을 해서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전에 우리 저승사자가 찾아오면은 입구에 있는 이름 보고 찾아오잖아. 지금 떼놨어 저기. 봐봐. 떼져 있죠. 귀신한테 시달리거나 막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본단 말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 내 불빛이 나가야지. 내 불빛이 없어야지. 이 사람이 사람이면은 나와볼 거 아니야. 아, 저 팔이 뻥치고 싶네. 벌이 순간 벌인 줄 알았네. 아, 또 깜짝이야. 벌처럼 날아댕긴. 와, 일로 와, 개자식아. 뭐야? 이런 걸왜 매달아놔? 이거 왜 이렇게 놓는 거야? 뭐 말려가지고 지금 목걸이처럼 매달 해놨거든요. 그거 실로.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문 하나는 닫혀 있네.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적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여기도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방 보세요. 이 방만 부적을 붙였다 뗐다는 흔적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나무, 이게 일반 나무가 아니라 귀신을 막아준다고 해서 동도목, 동도지 뭐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근데 왜이 방만 이렇게 있을까? 다른 방들은 다 아니고 딱이 방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그지? 뭘 말린 거지? 잠깐만. 이거 뭐야? 반지야. 이거라면 뭐야? 내가 말한 방. 누군가 말을 계속 하는데 귀가 엄청 따가워요, 지금. 아니, 근데 입에서 자꾸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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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이거를 왜 계속 맴돌지? 이과에서 내가 아까부터 여기 집방 안에 들어와서 이 건물, 다른 건물 말고 이 건물, 지금 내가 있는 건물에 들어와서부터 입안에 입가에 계속 맴드는 단어가 아들아, 아들아. 이 왜 자꾸 아들아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지? 뭐지? 술 냄새가 확 나는데? 아씨. 기도를 일심으로 고함 경기도를 일심으로 경지에도 도성하면 살아나고 불행을 죽을 벗어나 경지에도 행복해진 살아나고 불행을 벗어나 행복해진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 방에서 귀신을 바꿨거나 이 방에서 귀신을 물렸거나 이상하다 왜이 방에서만 자면 귀신 보이고 춥고 이상하게 보이고 들리고 그러지?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면 저기 문 쪽이에요. 지금 어느 방향에서 저게 잡히느냐? 다시 이쪽 방향이에요. 이 방.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지? 여기 사시는 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사시는 분 어떻게 했어? 말안 해? 잠깐만, 나 이거 스틱 못하겠다. 무서워 죽겠다. 첫마디가 무당이에요, 씨. 아,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나 무당 선생님 데리고 온다. 이말 하려고 했는데 무당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할 말이 없네. 오르골. 해볼게요, 오르골.
아, 팔을, 와, 잘렸는데, 잘려? 아, 근데 키도 상당히 커요. 물씬하고 되게 모델 같아. 모델 보고 있는 줄 알았어. 키도 상당히 커. 한 190 가까이 돼 보이던데. 어디 사고가 나서 어디가 뭐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그냥 잘린 거야. 팔이. 왜 우리 사고 나면은 팔만 이렇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딴 데도 이렇게, 딴 데는 다 멀쩡해 보여. 팔만 그래. 왼쪽 팔. 팔이 잘렸어.